아리랑은 신라 박엿거세 사망 때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혁거세의 딸 아로가 아리랑을 지은 다음 수많은 여인들에게 가르쳐 주어 계절별로 치르는 아버지의 제사 때마다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라는 향가의 중구삭금법칙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부르게 한 것입니다. 이로써 아리랑은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고 2000년이 넘도록 입에서 입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게 되었습니다. 얄리 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 이 구제를 풀어 해친 다음에 한 글자 한 글자 따져보았더니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향가의 보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개의 글자들이 마치 하나의 보언처럼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글자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보언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덩이보언이라고 합니다. 학술 용어식으로 말하면 다음절, 다음절 보언이라고 하겠습니다. 향가는 현대 영화, 뮤지컬, 연극, 마당놀이와 같은 종합예술입니다. 얄리 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는 저승바다여 잔잔하라 이러한 의미를 가진 보언이었습니다. 이제 여러 개의 글자로 글자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보언의 지시에 따라 덩이 보언의 지시에 따라 무대 장면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막이 오릅니다. 한 사람이 저승으로 가기 위해 바닷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저승배가 나타납니다. 저승 사자들이 배에서 내려 그 사람을 배에 태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제수를 바칩니다. 눈물에 젖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대가 건너가는 바다요 잔잔하라. 그들은 영혼이 저승에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로써 천지신명에게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슬픈 노랫소리가 저승배 떠나가는 바닷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연출가는 이러한 장면을 극적으로 연출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더니 정산 별곡은 한글 향가가 분명하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는 또 한 곡의 향가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민족 문화의 굵은 뿌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뿌리는 과연 어디까지 뻗쳐서 우리 문화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청산 별곡의 가사와 얄리 얄리라는 구절이 완세트로 묶여 있는 작품이 청산 별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얄리 얄리 얄랑숑이라는 구절은 임을 저승바다로 떠나보내는 내용의 보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너무도 당연히 청산별곡의 가사도 저승바다를 떠나가는 님에게 불러주는 노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얄리 얄리 이 구절을 여흥구다 후렴구다 이렇게만 보면 안되고 이 구절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얄리 얄리라는 구제를 모르게 된다면 청산별곡 가사를 제대로 풀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한 부부가 있다고 합시다. 아내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남편을 잘 모른다고 하면 아내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심동체인 남편을 모르면서 어떻게 아내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청산별곡과 일심 청산별곡 가사와 일심 동체인 얄리 얄리 얄랑숑 얄라리 얄라 이 구절이 향가의 덩이보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청산별곡 풀이에 결정적 키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청산별곡은 과연 어떠한 노래였을까요? 청산별곡의 가사를 풀이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얄리 얄리 얄랑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구절은 얄리 얄리 얄라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첫 번째 구절은 얄랑숑, 두 번째 구절은 얄라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랑이
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옛날 학력고사 시절에 출제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시청자분 중 이때 시험 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해 수험생들과 국어선생님들이 기절 초풍을 하였다고 합니다. 학력고사 시험에서 전설이 된 문제라고 합니다. 얄리얄리 얄랑형의 랑은 잔물결 랑입니다. 연출가는 저승바다에 잔물결이 치는 모습을 연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얄라형의 라는 징소리 라입니다. 징을 치라 이러한 뜻의 보언입니다. 저승배에 닿는 바닷가는 뱃사람들의 징소리로 요란하였습니다. 랑이라는 글자와 라라는 글자는 한글로 보면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향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완전히 다른 글자입니다. 바다에 잔물결이 일게 하라 이런 뜻과 징을 치라 이런 뜻으로 완전히 다른 글자입니다. 아리랑은 신라 박엿거세를 기리던 혁거세 아리랑이었습니다. 혁거세 제사를 지내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아리랑 가사 원문은 신라가 망하게 되자 그만 소각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입은 쇠를 녹인다라는 향가의 중구삭금 법칙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노래 아리랑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 민족의 입에서 입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리랑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역사의 큰 곡절을 겪을 때마다 가사도 곡조도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가 되자 그 유명했던 몽골 기병이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렀던 몽골군의 공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크게 뒤틀리게 됩니다. 몽골 기병은 포악하였습니다. 우리 군사들과 백성들을 붙잡아 죽인 다음 포를 떠서 군량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군량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고려사라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은 사상 유례없는 몽골 기병의 포악성에 치를 떨면서 이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국왕과 무신 정권은 강화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무자비한 몽골 기병 앞에 정면으로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몽골 기병에 정면으로 마주쳐 싸워야 했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가 청산별곡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청산별곡이 고려시대 불린 향글 향가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다음 3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아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